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꽃샘추위인가 겨울이 아직 안 끝났는지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스타일링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날씨에 가장 즐겨 입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바람막이 고민을 종결해주는 저의 인생 바람막이 4가지 추천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입어봤던 바람막이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들이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헤브 오프 듀티인데, 기존의 바람막이의 밋밋한 느낌을 덜어내고 완성도 높은 원단부터 부자재, 이런 디테일을 감각적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고 매 시즌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지만 이번 시즌에 특히 예쁜 게 많았거든요. 업로드 기간에 맞춰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N 헌터 자켓. 할인해서 약 25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브랜드의 시그니처 핏이 가장 잘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캐주얼한 분위기에 이 와이드 핏, 밀리터리에서 착안한 플리츠 디테일을 소매 패턴에 접목시켜서 입체감 있게 떨어지는 이 소매 라인이 진짜 이쁩니다. 그러면서 CN 혼방의 고밀도의 원단이랑 흘러내리지 않고 탄탄하게 핏을 받쳐주는 게 정말 좋았어요. 특유의 완성도 높은 원단부터 이런 디테일들, 실루엣을 맛있게 뽑아내는 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디테일이 정말 많거든요. 방풍 효과를 잡아주면서 스타일을 챙길 수 있는 하이넥, 넉넉한 사이즈의 후드까지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너에는 조금 도톰한 안감을 사용했어요. 무엇보다 원단이 진짜 고급지거든요. 빈티지한 색감 표현이 들어간 워싱에 면 혼방률이 높은 원단이라 면 자켓처럼 데일리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고가의 가격에도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만큼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어센틱 트랙 자켓. 할인해서 15만 9천원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헤오드 특유의 감성이 많이 담겨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오버핏,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어느 정도 체형을 보완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코디하기가 좋습니다. 트랙 자켓 고유의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나일론 소재와 잘 어우러지는 실루엣 밸런스, 특히 입었을 때의 진가를 발휘하는 아이템이라 시티보이나 캐주얼 스타일에 정말 최적화된 아이템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낮게 올라오는 넥라인으로 활동성을 높였고요. 가먼트 워싱이 돌아간 나일론 원단, 부드러운 질감이라 링클처럼 소재감이 돋보입니다. 가슴 앞쪽에는 포켓이 있는데 리플렉트 원단 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퍼가 부착된 포켓을 사용해서 기능성까지 확실히 완성도가 높아요. 이너에 메쉬 소재의 안감, 바람이 불어도 몸에 감기지 않는 이 핏을 잡다 보니까 기본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인 아이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두고두고 스타일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포켓 윈드프루프 자켓으로 할인해서 약 22만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에요. 평소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 저격템으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드라이한 나일론 혼방의 원단인데 어두운 톤에 채도감이 느껴지는 카키색이라 빈티지한 질감이 느껴지고, 특히 바지에도 벌룬핏처럼 여유있는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하시면 입체감 있게 핏이 되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실루엣 하나만으로 스타일을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디자인, 체형을 보완하면서 입기 좋은 오버핏이 나옵니다. 소매에 들어간 두 개의 플리츠, 전면에 들어간 네 개의 포켓까지 아메카지 스타일에 정말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러면서 나일론 폴리 혼방의 원단으로 고밀도 마이크로 리스탑 원단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격자 패턴의 원단이라 은은하게 보이는 밀리터리 감성부터 내구성이 정말 튼튼해요. 소매의 벨크로와 밑단의 스트링으로 원하는 핏에 맞춰서 가볍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묘한 컬러감과 소재 하나만으로 되게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밀리터리 최종 아우터의 분위기로 아메카지에 어울리는 바람막이 아이템이라 스타일 맞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라이트 웨이트 하이커 아누락 제품. 할인해서 15만 9천원에 나왔습니다. 아웃도어 스타일에 맞춰 디자인을 풀어낸 아이템으로 넥라인이 높게 올라오고 입구가 살짝 좁은 후드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여유있고 입체감 있는 실루엣이라 의도적으로 이 언밸런스한 느낌을 잡았거든요. 요즘에 많이 착용하시는 아웃도어 코디에 특히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 트렌드를 담으면서도 캐주얼하게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베이직한 컬러라 너무 가볍지 않은 분위기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라이트웨이트의 고밀도 나일론 원단으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이에요. 가슴 왼쪽에 콘솔 지퍼 포켓, 밑단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말아가듯 연출하면 훨씬 핏이 예쁘게 잡히고요. 라이트웨이트이긴 한데 아주 얇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메쉬 소재의 안감으로 핏을 벌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여름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봄, 가을, 간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데일리로 착용해도 좋지만 특히나 아웃도어 감성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아노락이라 이번 봄에는 재밌는 코디까지 활용해서 같이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브 오프 듀티 브랜드가 이번 2024 FW 일본에서 수주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다양한 편집샵들에서도 볼 수 있는 브랜드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 모두 3월 24일까지 무신사의 이런 브랜드 쿠폰들, 공홈에서는 회원가입 쿠폰까지 중복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비교하시면서 이런 게 괜찮았구나, 이번 기회에 득템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